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천수 PD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 9시 열린공감TV 정PD의 뉴스피드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필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열린공감TV 탐사전원의 서정필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 열린공감TV는 한간의 소문과 의혹으로만 떠들고 있었던 이른바 정택태 씨 사건의 핵심 증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부 순서로는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상임대표 권한대행님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지난 22대 총선에서 진보진영의 지옥으로 알려진 대구에서 민주진보 후보로 출마하셨던 일화에 대해서도 질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택택 사건이란 무엇인지 최대한 간략하게 저희 서정필 기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최대한 간단하게 그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003년 벌써 21년 전에 있었던 21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사건인데요. 2003년 6월에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 한 건물 스포츠센터였는데 여기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근저당부 채권 양수도 사업권 좀 말이 어려운데요. 부도가 났으니까 그 채권을 싸게 사서 동업으로 둘이 싸게 사서 만약에 수익이 나면, 즉 이 채권이 팔리면 그 차액을 정확히 1대 50대 50으로 나누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최은순 씨와 정대택 선생님이 둘이 약속을 하면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 최은순 씨가 초기 자금을 내면 이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정대택 선생님의 고향 친구이고 중학교 동창인 그래서 아주 가까운 관계인 고 백윤복 법무사 입회하에 그러니까 법무사가 입회하에 양쪽이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채권이 비싸게 그 산 것보다 매입한 것보다 비싸게 팔리자 최은수는 모든 이익금을 독차지하기 위해 백윤복 법무사 그러니까 그 약정서를 작성할 때 옆에 입회했던 그 법무사 선생 그 정대택 씨와 친분이 있던 그분을 매수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가짜로 약정서를 만들고 그리고 내연남인 김충식 등과 짜고 정대택 씨를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합니다. 그러니까 형사고소에서 정대택 씨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서 그 이익금 53억 원을 자기가 모두 차지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최은순 씨는 백윤복 법무사가 위증을 하는 대가로 그러니까 자기가 입회한 적도 없고 이거는 최은순 씨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대가로 김건희 씨 명의의 가락동 대련 아파트하고 현금 2억 6천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21년 전이니까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 추후에 백윤복 법무사를 상대로 아파트와 현금을 돌려달라는 그러니까 매수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 현금과 아파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서 승소하고요. 백 법무사는 할 수 없이 김건희 씨 명의의 아파트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해당 아파트를 팔아서 또 거액을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윤복 법무사가 자기가 매수에 넘어갔었던 그걸 것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최은순 등의 고소로 억울한 옥살이 일련하고 출소한 정대택 씨는 최 씨를 고소했고 그 고소했던 세 건이 병합이 돼서 2심이 진행되던 도중에 백 법무사가 아 나는 위증교사를 당했다. 이거 진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드디어 양심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선언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모든 게 정상적으로 판단이 될 줄 알았는데 검찰은 백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고 정대택 씨의 2심 재판부는 최은순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위조된 약정서에 그 인형이 뭐냐면 이제 도장의 그림자라는 건데요. 도장에 있었던 흔적이 보인다고 위조 약정서를 받아들여 그게 인정된다는 거죠. 정대택 씨를 법정 구속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정대택 씨는 그래서 2년간 나름 자기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억울한 옥살을 하게 되고요. 이 2심 재판장이 잠시 후에 저희가 보도할 윤남근 판사입니다. 그는 정대택 씨를, 윤판사는 정대택 씨를 법정 구속했고, 정대택 씨는 2년간 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최은순과 김건희 등은 해당 사건으로 세 번에 걸쳐 사기 사건에 연루됐는데,
검찰은 한 번도 구속하지 않고요. 당시 사건의 배후에 양재택 검사, 윤석열 검사가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서정필 기자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소 사건이 당장에 복잡하기도 합니다만은 네. 순서에 의해서 2003년부터 최은순 씨와 정택대 씨 간의 악연이 시작이 되었고 사업 이익금을 균등하기로 약속을 했지만은 결국 최은순 씨가 사업 이익금을 독식하기 위해서 정 씨와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네. 고소를 해버리게 된 겁니다. 예, 예. 약정서를 이제 강요에 의해서 썼다라고 하면서 네. 강요죄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됐고 이런 과정에서 입회를 같이 했었던 정택대 선생님의 중학교 동창이고 고향 동창이었던 백은복 법무사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네. 예, 그분을 매수를 합니다. 네. 매수의 대가로 이제 백은복 변호사에게 김건희 씨 명의의 아파트 그리고 2억 원 정도의 거액을 건네주기로 약속을 했던 건데 그것조차도 어겨버린 겁니다. 그 약속을 네. 지키지 않아서 네. 결국 백은복 법무사는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정대택 씨와 백은복 법무사를 구속시켜버립니다. 네. 결국 정대택 씨는 또다시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그동안 쭉 있었고요. 네.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는 정대택 씨 사건에 관련돼서는 대법원까지 사건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네. 말을 했고 김건희 씨 또 최은순 씨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정대택 씨 사건은 대법원에서 종료된 사건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희 열린공감TV는 결정적으로 2심 재판부 당시 윤남근 판사의 재판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오늘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보시는 것이 최은순 씨 측이 제시한 약정서의 일부인데요. 아래쪽에 빨간 박스로 쳐 있는 부분이 이제 최은순 씨가 증거로 제시한 부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약정서의 성함 옆에 도장이 흔적이 보이지 않죠. 네. 도장을 다 지우고 이것을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나 재판부로 하여금 정택택 씨의 강요에 의해서 약정서를 쓰기는 했지만 도장을 찍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최은순 씨의 주장이었는데 네. 정택택 씨는 이것이 사문서가 위조됐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최은순 씨를 고소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도장이 원래 찍혀 있던 건데 정대택 씨 주장은 그렇죠. 네. 찍혀 있던 건데 자기가 강요, 그러니까 최은순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강요를 당해서 그 쓰긴 썼지만 도장을 찍을 정신도 없었다. 그렇죠. 뭐 그래서 네. 1대1로 50대 50으로 나눈다고 하는 거는 정대택 씨의 어떤 강요에서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거는 자기가 동의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사건이 병합이 되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검찰은 당시 검찰은 최은순 씨가 정택대 선생님을 고소한 사건 네. 강요죄에 의거해서 고소한 사건에는 최은순 씨가 약정서에 인용이 없는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고 네. 검사는 그거를 받아들여서 정택대 선생님을 기소해 버렸습니다. 예, 강요를 했다는 걸 네, 인정하고요. 강요죄를 인정을 네. 해서 검사는 네. 정대택 선생님을 기소를 했고 정대택 선생님이 반대로 네. 최은순 씨가 사문서 위조를 했다라고 네. 해서 고소한 사건은 나중에 최은순 씨가 그 사건에 관련돼서는 인용이 지워진 것이다. 여러 차례 복사 등을 하는 바람에 뭐 지워졌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재판부가 그 인형이 희미하게 보인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그 도장의 인형이 보이십니까? 전혀 안 보이죠. 네. 그런데 재판부가 인형이 나는 희미하게 보인다 라고 유관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정택택 씨를 법정 구속을 시켜버린 사건입니다. 그 무고
무고죄로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건이 병합이 된 거예요. 네. 병합이 돼서 2심 재판부가 윤남근 전 판사인데요. 도장을 유관으로 감정을 하고 네. 최 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증언을 했다면서 양심 고백을 한 법무사 백은복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강요, 사기 미수, 무고 등 세 개의 사건을 병합을 해서 판결을 하면서 정 씨를 법정 구속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버린 겁니다. 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담 검사는 수사 초기에는 문제의 약정서에 도장이 지워졌다고 했다가 네. 갑자기 도장이 보인다고 또 하면서 동업자인 정대택 씨를 무고 혐의로 전격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네, 네. 왜? 무엇 때문에 당시 검찰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최원순 씨에게 유리하게 정대택 선생님을 기소를 했는지 이 과정에서 양재택 전 검사, 윤석열 전 검사 등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그동안 쭉 있었습니다. 최현숙 씨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도장을 찍을 정신도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장이 안 찍혔다고 주장을 하다가 그렇죠. 나중에 2심 재판부에 가니까 정대택 씨가 이거 있다가 도장이 찍혔다가 지워진 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네. 유관으로 그러니까 윤 판사가 갑자기 유관으로 아 이거 지워진 거 아니다 팩스 보내다가 혹은 뭐 복사하다가 지워진 거다 도장의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지운 적이 없는데 정대택 씨가 지워졌다고 최현순 씨한테 뭔가 그 최현순 씨를 괜히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무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최현순 씨한테 화를 내면서까지도 네. 도장이 안 보이는데 왜 보인다고 주장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었었고 네. 정대택 선생님한테 되게 유리하게 판사가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2심 재판부도 정대택 선생님이 역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백운복 씨가 네. 마음을 바꾸어서 양심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심 재판이 열리던 날 단 한 번에 공판만 하고 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을 때부터 자세하게 여러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은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공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네. 더 이상 아무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두 번째 공판에서 바로 결심을 해버리십니다. 네, 네, 바로 맞습니다. 결심을 해가지고 정대택 선생님을 전격적으로 법정 구속을 해버리게 된 건데 네, 네. 그날 정대택 선생님은 양복 입으시고 네. 차까지 몰고 가셨어요. 그걸 예상을 못하신 거죠? 네, 네. 차까지 주차를 법원에 해놓으시고 네. 들어가셨는데 바로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이 되어버렸던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바로 그 당시 2심 재판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윤남근 전 판사입니다. 이분은 판사를 그만두고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갔다가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법관에 올랐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참으로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일인데요. 당시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이 되었을 때 정대태 선생님 등이 진정서 등을 내고 이의제기를 하자 이 윤남근 전 판사는 정대태 선생님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남근 대법관 후보자가 정씨 판결문을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결국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관 후보에서 네. 낙방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아무래도 윤남근 전 판사의 입장에서는 정택대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미울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을 못 되게 했으니까요, 자신이. 그렇죠. 대법관이 되는 걸 방해한 사람이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저희 서정필 기자께서 윤남근 전 판사, 지금은 변호사죠? 네,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윤남근 전 판사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윤남근 변호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라고 합니다. 예, 열린공감의 누구시라고요? 예, 저 서정필 기자라고 합니다. 아, 예, 예, 예. 예. 제가 그 김중식 선생님 관련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 있잖아요. 네네.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뭐 정대택 이 사람한테 수없이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시달렸다 그럴까요? 그러고 김중식 이 양반하고 저하고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 예, 제가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아서 아, 예, 저기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아, 저희 잠시만요. 그 팩트를 저희가 이제 보도하기 전에 그 당연히 팩트를 확인하고 해야지 제가 막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안 해, 못 해드리겠고, 이거 더 이상 여기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왜냐하면, 그럼 야, 잠시만요. 알겠는데 그 하는 것마다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뭐 제가 뭐 이리저리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예, 아, 그래요. 저기, 그럼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그거 했던 건 외에는 그게 지금 아, 예, 어떤 대답을 거를 안 해주셔도 되고요. 확인해 드리거나 잠시만요. 예, 해드릴 수 없어요. 아, 예, 그걸 잠시만요. 가십시오. 그러면,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2000, 아닙니다. 전 끊겠습니다. 아, 예. 2017년에, 네.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시는데요. 그러니까 참 이상했던 게 제가 뭘 물어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그 건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겠습니다 하면은 또 납득이 좀 가는데, 제가 지금 들으셨듯이 물어본 게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열린공감TV이고 김중식 선생님 관련된 취재를 하고 있다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뭐 정대택 선생님을 먼저 얘기하고, 뭐 많은 시달림을 당했고, 그러니 혼자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더니 갑자기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통화하는 중간에 김충식이란 사람과 별로 친하지도 않고라는 말을 저는 그걸 합니다. 물어본 적이 없는데, 네. 별로 친하지 않은 거는 또 어떤 친한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네. 김충식이란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예. 여러분들 김충식 씨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열린공감TV 탐사전원에서 그동안 제2 국정농단 시리즈로 네. 쭉 시리즈 보도를 했기 때문에 김충식이란 사람이 현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리는 사람, 네. 즉 최은순 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사람이란 것쯤은 잘 알고 계실 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문제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 약정서, 현재 보여드리는 이 약정서는 그동안에 민사소장에 첨부했던 이제 진정 문서들인데 상단에 보이는 도장 인형이 보이는 것이 정대태 선생님이 제출하신 원본을 복사한 내용이고 네. 하단에 보이는 것이 최은순 씨 측에서 인형을 지우고 제출을 했던 약정서입니다. 문제는 이 약정서의 원본, 과연 존재할까라는 것이 그동안 그 많은 기자들 세계에서 알려졌던 이야기들이었는데, 어느 기자도, 어느 언론도, 어느 매체도 이 약정서의 원본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희 취재팀이 원본을 입수했습니다. 네, 입수했습니다. 그 원본을 오늘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입니다. 도장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네, 정확하게 보입니다. 네. 네. 갑이 본 저당권에 기하여 근저당 대상 부동산을 직접 유임할 경우라도 배당 이익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3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균분하고 네,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나누겠다는 얘기네요. 을은 최단 시일 내에 세입자 양도 및 회원권 문제 등 갑이 본 부동산에 기한 재반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책임진다. 아주 도장이 너무나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그리고 뭐 백윤복 선생님 도장도 명확하게 찍혀 있고요. 네. 이거는 1대1로 정확히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원본인 것이 맞는 게 하단 쪽에 보시면 원본이라고 글을 적어 놨는데요. 저 필체의 주인공이 바로 김충식 씨입니다. 네. 김충식 씨가 원본이라고 자신의 자필로 서명한 것, 그리고 이렇게 인형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 이것이 증거입니다. 네. 자, 저희 열린공감TV는 지난 김충식 씨 제2국정농단 시리즈 관련해서 저희가 쭉 보도를 했었는데, 과연 김충식 씨가 왜이 판사, 윤남군 판사와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시리즈 보도 중에서 그때 오탄 보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탄 보도 중에서 김충식 씨와 윤남군 전 판사가 그러니까 우리 그 정대태 선생님을 법정 구속시킨 윤남군 판사와 어떤 관계였는지 저희 보도 중에 한 부분을 한 6분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하남 가밀 제이시티에서 시작되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경기도 북광주 제이시티를 지나 남종 IC를 거쳐 양서면으로 가기로 했던 기존안을 김건희 씨의 일가땅에 있는 강상면으로 양평 제이시티 종점을 내는 안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도로는 계속해서 김건희 씨 일가 땅이 무더기로 발견된 양근리, 공흥리, 백안리를 거쳐 용문산의 터널을 뚫어 동홍천까지 이르게 하는 엄청난 계획을 김춘식 씨가 세우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예고한 바와 같이 해당 도로의 핵심이 되는 곳은 바로 이곳, 경기도 광주입니다. 판교 바로 옆 경기도 광주, 서울 인근 도시 중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으로 언제든지 개발 위협에 쉽게 빠지기 쉬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린벨트란 무엇일까?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일컫는 말로 그린벨트라고도 부릅니다. 라고 사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땅은 우리들만 살아갈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잠시 빌려 쓰는 땅이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는 미래 후손들의 몫을 빼앗는 행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는 했지만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며 더욱 강력한 그린벨트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오늘 보도 초반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천명합니다. 저희 탐사전을 온 취재팀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김건희 씨 일가와 김춘식 씨가 소유한 대부분의 땅은 임야 등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곳 광주에서 김춘식 씨는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마법 같은 마술이 펼쳐집니다. 거기 그 큰 산을 뚫고 들어왔나요? 아, 큰 산을 뚫고요? 그럼 송파에서 바로 오는 겁니까? 그렇죠. 경기도 동남부에 위치한 경기도 광주시는 북서로는 하남시, 북으로는 팔당호를 끼고 남양주시와 이천시, 남으로는 용인시, 그리고 동으로는 양평군과 여주시를 접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성남시와 판교를 접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면 서울 근교 중 몇 안 되는 초록색이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즉, 타도시에 비해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 이곳은 늘 개발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북광주 IC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송정동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이 있었습니다. 주소는 송정동 산 36-1번지, 35번 중부고속도로를 인근에 두고 있고 45번 국도 장지 JC, 태전 JC가 가까운 땅. 무엇보다 경기도 광주시청이 내려다보이며 경기 광주역에서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인 노른자 중 노른자 위 땅입니다. 해당 임야는 송정근린공원으로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던 곳이 경기도 광주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역으로 발표합니다. 즉, 그린벨트가 해제된 겁니다. 본격 개발에 들어가면서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도 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해당 군부대 이전을 오는 2026년까지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대가 있는 자리, 게다가 그린벨트 지역인 이곳 땅의 주인이 바로 김춘식 씨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 과정 중 열린공감TV는 해당 보도를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복기하자면 해당 임야 땅의 주인은 김춘식 씨와 또 다른 한 명이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정대택 씨 간의 분쟁 소송에 있어 정대택 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던 최은순 씨와의 1심 소송을 뒤집고 2006년 3월 피해자 정대택 씨를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윤남근 전 판사의 부인 보영란 씨가
해당 임야 땅을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윤남근 전 판사는 당시 대법관 후보에까지 올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충식 씨는 재판 과정 중 자신과 친분 있는 판사가 법정에 앉아 자신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주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대택 씨는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고 정확히 1년 후 김충식 씨는 윤남근 전 판사의 부인 고영란 씨와 송정동 산 36-1번지를 사들입니다. 구입 당시만 해도 자연 녹지였던 땅을 고 씨는 자신 부부의 아들에게 증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위 땅에 아파트 개발 예정 기사까지 뜹니다. 그리고 이 땅, 송정동 산 36-1에 근저당권자가 최운순의 내연남 김충식으로 설정됩니다. 곧 개발돼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탐사 전어론 취재팀이 확인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김충식 씨의 송정동 임야 땅까지만 딱 맞춰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김충식 씨는 제보자에게 자금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다고 귀띔합니다. 자기 자금 조금만 넣고 뒤에 뭐야 그린벨트도 돼요. 그린벨트야? 네, 저희 탐사전화 온 취재팀에서 보도했던 이 내용인데요. 송정동 땅, 네. 군부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인데 네. 이 땅이 개발될 경우에는 약 20억 원 정도만 넣고 나면은 100억에서 200억 정도로 뻥튀기 할 수가 있을 정도의 큰 거액을 네.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네. 땅이다라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결국 김충수 씨가 이 땅을 사들였는데 그 땅을 사들이면서 갑자기 고영란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땅을 사기도 했었단 말입니다. 네. 그분이 바로 윤남근 전 판사, 아까 말씀드렸던 정대태 선생님을 2심에서 법정 구속시켰던 윤남근 판사의 부인입니다. 네. 이게 안 친한 겁니까? 별로 안 친한 건가요? 안 친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남근 전 판사와 고영란 부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김충식 씨와 송정동 땅을 구매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거래를 했었다라는 네.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네. 실제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본 결과 고영란 씨 등의 이름으로 네. 실제 육성정동 땅이 구매가 된 내역들이 발견되기도 했었단 말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 윤남근 전 판사가 말한 바와 같이 김충식 씨와 별로 친하지 않다라는 그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제대로 이 문제가 법적 비화가 되지 않았었는데 네. 오늘 드디어 저희 탐사전을 온 취재팀이 결정적으로 윤남근 전 판사와 그의 부인 고영란 씨가 김충식 씨에게 송정동 땅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거액을 보낸 계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증거입니다. 자, 보시는 예금 거래 내역 써 있는데요. 예금 계좌주는 상단을 보시면 김자, 충자, 식자 예금 주명에 김충식이라고 되어 있고 관리점은 송파농협 송파나루역 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쭉 보시면 고영란 고영란 윤남근 고영란 고영란 윤남근 고영란 고영란 윤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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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거액들을 계속 보냈는데요. 대략 보시는 바와 같이 3천만 원, 1억 9천만 원, 1억 3억 2천만 원, 6천만 원, 4억 3천만 원, 2억 2천만 원, 2억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1억 등 약 20여억 원을 보냈습니다. 네. 안 친합니까? 이게 부부가 계속 그 연속해서 이렇게 네. 보내는 관계인데 이걸 친하지 않다고 하면 이런 거액을 보내는데 친하지 않다고 하면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윤남근 전 판사님, 오늘 저희 전업필 기자와 통화를 하셨고 네. 법적 운운을 하셨는데 법적 조치 운운을 하셨는데 반드시 꼭 법적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취재팀이 공개한 이 계좌
거래 내역에 윤남근과 고용란이 누굽니까? 본인과 본인의 부인이 아니시라고 발뺌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별로 친하지도 않은 김축식 씨에게 왜 저렇게 많은 거액을 보낸 겁니까? 저 계좌 거래 내역도 가짜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결국 정대택 선생님은 윤남근 전 판사로 인해서 억울하게 네. 2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만 했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법관들도 재심을 받아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그의 내연남 김추수 씨가 벌인 이 희대의 사기극 이제 종결을 지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윤남근 판사 부부는 김추수 씨에게 송정동 땅을 구입하는 돈을 보낸 겁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를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금전거래 내역서에 적혀있는 예금거래 내역만 하더라도 24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대태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저희 서장필 기자께서 정 선생님과 인터뷰를 해보셨는데요. 정대태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남근이가 네. 2006년 네. 2월 네. 법원 그 법관 정기 인사 때 예. 인천지법에 있다가 동부로 와요. 네. 와가지고 내 항소심 1심 재판 3개가 병합된 저 항소심 사건 재판장 이제 합의 보니까 재판장이 돼가지고 네. 처음에는 와 오자 말자 뭐 증거도 내라고 그러고 막 저 증인도 신청을 하고 해놓고는 하니까 뭐 결심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지도 않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마디도 그냥 한마디는 그냥 어 진짜 2년 하고 그냥 구속 시켜버린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 지금 네. 저 판결문을 받아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로 뭐 백지에 도장이 보인다고 했고 1심에서 증언했던 최은순 김충식이가 위증으로 처벌을 받아서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 증언이 내 정대택이 유죄가 되는 증거다. 그 법무사는 2심에서 그 항소심에서 예. 자백을 했어요. 1심에서 이렇게 돈 받고 내가 그 거짓말로 예. 정대택을 모함했다. 예. 그런데도 증인 최은순, 김충식, 백윤보고 증언에 의하면 정대택의 유죄가 인정되고 그 무고죄로 하는 그 약정서는 각 이름 옆에 도장이 보인다고 판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역 살면서도 윤남근이한테 편지를 해요. 네. 지금도 이 도장이 보이냐. 그래서 윤남근이에 대해서 저보고 평가하라면은 철천지 왼수죠. 그런 왼수도 그런 왼수는 없죠. 네. 응? 네. 그런데 이제 열린 공감에서 우연찮게 네. 그런 증거를 찾고 했다니까 저한테는 고맙고 이제 어떠한 또 새로운 계기가 됐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진짜 정말 너무나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징역 2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최은수 씨는 1년 장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1년 옥살이를 했다가 그 1년도 다 채우지 않고 네, 9개월 만에 네, 네. 보석으로 이제 가석방으로 풀려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우리 정대 선생님이 2년을 만기로 채우시고 형기 네. 취소를 하셨거든요. 네, 네.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자기가 또 뭐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네. 이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있었고 네. 균분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자고 합의를 분명히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53억도 한푼 53억 중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20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윤남근 전 판사는 그동안 김축식 씨와 자기는 어떠한 거래도 없다라고 네. 부인을 했었고 저희 오늘 보도 이전에 그러니까 오늘이었죠. 네. 오늘 보도하기 직전에 저희 서대필 기자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김추식과는 별로 친하지 않다라고 네. 부인을 하기도 했던 말이죠. 네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김충식 씨 계좌로 윤남근 전 판사와 그의 부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거액을 계속해서 입금을 시키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신한은행 또 하나은행 등에서 고용란, 윤남근 두 부부가
뭐 3천만 원, 1억 9천만 원, 3억 2천만 원, 4억 등등 어마어마한 거액 등을 계속해서 송정동 땅 구입 명목으로 네. 돈을 보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저희 열린광TV에서 입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같은 날도 있고요. 2017년 5월, 그러니까 7년 전 아, 그러네요. 있었던 같은 일이에요. 날도 6월 2일 날 굉장히 많이 보냈네. 네, 같은 날에 이게 현금을 4억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뭐 판사가 얼마나 많은 월급을 버는지 그렇죠. 공무원인데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20억 가까이를 그냥 저렇게 막 보내버리네요. 그렇죠. 뭐 판사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부업이나 그런 것도 할수 없을 텐데요. 국가공무원이니까요. 이걸 돈 현금이 얼마나 많았길래 같은 날에 이렇게 부부가 보냈는지 이게 만약에 그 송정동 딴거 관련된 돈이 아니라면 어떤 명목을 찾을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거 말고는 이 명목이 뭔지 계속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윤남근 전 판사는 현재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보도가 나갈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라면은 아까 저희 서정필 기자한테 말한 대로 반드시 꼭 법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윤남근 전 판사가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면 저희는 시민단체와 협력하여서 오늘 공개한 이 증거를 토대로 윤남근 전 판사와 그의 부인 고영란 씨, 김충식 씨, 즉 윤석열의 장인으로 불리고 있는 김충식 씨와 그의 장모 최호수 씨를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호수 씨가 다시 구속되게 할수 있도록 이 증거를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을 믿고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21년간 그 억울함을 갖고 살아오신, 그리고 반대편에서 대통령의 장모가 되는, 반대편에서 자신을 감옥으로 가둔 쪽이 대통령이 되고 모든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을 보신 정대택 선생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는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공개한 윤남근 전 판사가 김충식에게 보낸 계좌거래 내역서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미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공당할 수도 있는 증거 없는 누군가의 말과 주장만을 가지고 민주진보 진영 자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특정 뉴스가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된다라면 앞으로 다가올 또 대선에서 중도층이 진실에 눈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증거를 제시하는 유씨의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조장을 해서 선동하는 카더라 보도로는 절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진실은 누군가의 전언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진실은 선동이나 카더라로 포장되어서도 안 됩니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입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 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